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하필 오늘 애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약해서 뭐 의견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 정의사옥 이사님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여러 번 나와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저만 오랜만에 뵙는데. 예. 아. 오늘 미국 애플 기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어제 또 뭐 연준이 긴축 얘기를 하면서 예. 살짝 또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예. 오늘 좀 애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 애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가 바뀌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애플 할 겁니다. 예, 네, 그래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재밌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올해 시장에 대해서 특히 미국 시장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퀄리티 있는 주식을 이제 사야 된다. 네네.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꿈을 좀 크게 꾸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랠리가 있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도 잘 벌고 펀더멘털도 탄탄하고 그런 퀄리티 있는 기업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실 있는 기업을 그렇죠. 예, 예. 가는 애가 간다. 뭐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애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네. 이게 꿈이 있는 기업인가요? 내실이 있는 기업인가요? 이 가치주로 봐야 됩니까? 이제 성장주로 봐야 됩니까? 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꿈 내실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꿈도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는 네. 예, 두 가지를 좀 다 갖춘 기업이 아닌가라는 오. 생각에서 오늘 뭐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애플이 얼마 전에 이 3조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마무시한 수준의 규모가 됐죠. 예. 예.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또 아니냐 하는 좀 우려도 좀 예, 많이 화면을 하세요. 한번 봐주시면요. 예, 예. 예. 화면 한번 열어주시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사실 한 3년 전, 4년 전이네 벌써. 한 3, 4년 전에 1조 달러였는데 뭐 금방 이제 3조 달러가 됐죠. 네, 4년 만에 1조 예.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됐네요. 그 사이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뭐 지금 굉장히 급격한 그 기업가치 상승이 특히 최근에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더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려면은 애플이 앞으로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쵸. 새로운 걸 뭐 할 건지, 예, 예.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그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을 잘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이상하게 그 이 자꾸. 예. 스마트폰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네. 자꾸 살 사람 다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막상 살 사람 다 산 게 아니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이 새 거 나오면 또 사시더라고요. 예, 의외로 비싸다 아유 막 너무 비싸고 이제 뭐 애플 그 광택 그 애플 그 액정 닦는 천이 그죠 천 예 25,000원이잖아요. 예. 그것도 잘 팔립니다. 그럴까요? 잘 못 구합니다. 예. 그 말이 됩니까? 안경 닦는 천이 25,000원인데 잘 팔린다. 저희 회사에 이제 예. 김모 연구원이라고 김병근 연구원이라고 애플의 약간 광적인 네. 팬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잘 닦인다고 합니다. 아, 25,000원에 가치를 한다. 가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품 인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폰이 의외로 계속 인기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인기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러게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애플이 그동안 어떻게 주가 상승을 보여왔는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이 잘 팔려야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최근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3 이 두 기종이 굉장히 시장에 좋은 호응을 보이면서 애플 주가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과거와는 조금 패턴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애플 아이폰 모델 공개하잖아요. 네. 올해 하반기에 무슨 모델을 런칭한다고 공개하고 이제 막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게 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사진이 뜨고 중국에서 이게 새는 건지 일부러 뿌리는 건지 조금 의심을 뭐 하고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항상 욕을 했어요. 아, 뭐 또 길이만 길어졌네. 또 뭐 디자인은 뭐 특별히 변화가 그치. 없네. 그 구멍 세 개 나왔을 때는 예. 이게 무슨 뭐 가스레인지냐 뭐 이런 말도 뭐 있었죠. 예. 이게 예. 뭐야 이거 진짜 올해는 인기 없겠는데 예. 하고 항상 출시가 되기 전에 엄청 깠습니다. 사람들이 애플 제품에 대해서. 근데 막상 출시가 되면은 또 잘 팔려요. 그렇죠. 네, 그런 패턴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요즘은 그냥 그런 사전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잘 팔릴 테니까. 네, 그냥 까면은 나만 바보 되는 거죠. 네, 호응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게 좀 미리 이렇게 예상이 되면요. 그냥 굉장히 좀 평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굉장히 좀 아이폰이 다시 수요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특히 이번 작년 연말 시즌에 아이폰이 뭐 미국, 중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 올해 상반기에도 아마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네. 그리고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14, 14 시리즈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애플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폰 수요, 아이폰 판매, 아이폰과 관련된 실적은 한동안 계속 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어렵다, 부동산 어렵다 이렇게 논리적인 네. 의견을 제시하다가 네. 부동산 상승 앞에서 네. 다들 무너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애플 뭐 나오면은 야 이건 이게 부족하고 저건 저게 부족해라고 논리적으로 열심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몰래들어서 몰래들어도 뭐 잘 팔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쵸. 애플 아이폰 잘 팔린다는 얘기는 뭐,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예, 예. 것 같고 뭐 지금 이미 다 많이 아시고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얘기는.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이제 주가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애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뭔지 뭐가 더 필요하겠죠. 네. 아이폰 파는 거 말고도 지금 네. 뭐가 진행되고 있는 네.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꿈인지 좀 보여주시죠. 예. 네. 네. 일단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요. 예, 네. 광고 사업입니다. 애플이 광고 사업이요? 예. 네. 혹시 애플이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애플이 아이폰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앱스토어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화면에서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저 위에 창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요. 그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아, 저게 광고였습니까? 예, 저 가운데 트위터 마크 있잖아요. 네네. 저 트위터 저 광고입니다. 아, 저게 광고였어요? 예, 사용자가 텔레그램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예, 예. 이 사용자가 텔레그램을 검색을 하면은 이 사용자는 분명히 트위터에도 관심이 있겠지라고 해서 애플이 광고를 딱 띄워주는 겁니다. 아, 저게 트위터가 돈을 내서 저게 저렇게 같이 보여주는 겁니까? 텔레그램을 검색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트위터가 광고주로서 이제 애플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애플이 이 앱스토어에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예전에 뭐만 하더라도 무조건 유료 광고 표시를 하거든요. 예. 법이 엄격해서. 예. 애플 저 유료 광고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드라고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아, 뭐. 그게 약한데. 이건 광고입니다. 예. 왜 이렇게 강하게 써야 예. 되지 않을까.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시면은 예. 재미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게 제가 잘 안 보이게 하는데 58이라고 보이잖아요. 가운데. 예. 58% 있네요. 예.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서 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 예. 광고를 보고 다운받은 사람의 비중이 58%까지 올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이 지금 애플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때 광고를 보고 다운을 받는다. 애플 광고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사실 이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가 안 됐습니다. 이 수치가. 확 늘었네요. 네. 근데 이게 거의 60% 가까이 최근에 이제 좀 늘어나서 애플이 광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광고 사업을 한 1년 동안 광고 사업을 통해서 애플의 광고 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앱스토어입니다. 예. 아까 보신 앱스토어에서 광고를 쏘는 게 주요 매출원인데 아마 앞으로는 애플 맵이라든지 다른 이제 애플의 다른 서비스에도 광고를 확대할 걸로 지금 회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이 광고 사업을 통해서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매출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 많이 볼 것 같은데 왠지 애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다 예. 저걸 올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정 시장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하기로는요 21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애플이 9월 달에 연도가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9월 달에 9월 말에 끝난 1년 동안에 한 30에서 50억 달러 정도 벌었을 거다. 광고로만. 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흥미로운 게 3년 후죠. 그러니까 22, 23, 24년. 24년 정도 되면은 이것도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100억에서 한 200억 달러까지 광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에 비해서. 예. 근데 애플이 얼마 전에 뭐 다른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네. 니들 고객 정보 갖고 돈을 빼서 타겟 광고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저렇게 하면은 일종의 타겟 광고 아닙니까? 그게 애플이 이렇게 광고 사업이 잘 되는 예. 또 다른 요인 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아 이게 중요한 요인입니까? 왜냐하면은 그 축하님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에 애플이 그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애플의 OS를 쓰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해줬습니다. 네.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다 동의했습니다. 사용자 유저들이 어쨌든 그거를 페이스북한테도 줬고 네. 뭐 구글한테도 줬고 뭐 스냅 뭐 이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다 줬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4월부터는 아 이제는 안 줄 거야라는 식의 정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전에는 애플이 공유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카님이 평소에 뭐 인터넷에서 뭐 축구 같은 거 막 검색을 엄청 많이 한다. 저는 주로 수학이나 예. 뭐 과학 뭐 이런 예. 거를 검색하지 않았을까. 진짠가요? 뭐 얘는 뭐, 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수학이나 예, 예.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학 과학으로 검색을 했다 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페이스북이 애플로부터 받은 다음에 네네. 아 슈카님이 이번에 수학과 관련된 되게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 아 이거를 광고로 한번 띄워줘야겠다. 네. 과학과 관련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걸 광고로 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네, 타겟 광고. 네, 예. 타겟 광고죠. 근데 이거를 4월부터 못하게 한 거예요. 네. 데이터 공유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를. 이게 뭐 그 요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네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자기들이 쓰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 이상한 게 아닌가? 다 동의가 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에 네. 언젠가 예스를 눌렀다는 거죠. 눌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게 애플이 뭘 바꿨냐면은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딱 실행하면 오랜만에 실행하면은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허용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떠요? 화면을 네. 이제 애플 쓰시는 분을 볼 거예요. 예, 예.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정 사업자가 나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걸 그러니까요. 꺼리잖아요. 좀 기분이 나쁘죠. 대부분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애플이 바꾼 정책이에요. 그게 애플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애플은 자기 OS에 어차피 자기 가입자기 때문에 그 가입할 때 우리 이미 예스를 눌렀고 네, 데이터는 갖고 있고 이거를 예전에는 제3자에게 다 공유를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제3자에게 줄 거를 예스냐 노우냐를 우리가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애플이 가져가는 것도 예스와 노우로 표시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예,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로부터는 어떤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슈카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수학이나 과학 과 관련된 콘텐츠를 광고로 쏴주면은 이게 딱 잘 먹혔는데. 구매로 연결이 됐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애플 이외의 플랫폼에 광고를 할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광고로는 더 매력적인 어떤 플랫폼이 돼버렸네요. 네. 근데 애플에서 광고를 하면은 광고주한테 애플이 저희 데이터 쌓아놓은 거 있어요. 예전에는 딴 애들한테 주긴 했는데 요즘은 안 주고 그냥 저희만 그렇죠. 갖고 있는데 쟤는 안 되지만 나도 이거 된다. 써서 이거 가지고 그냥 광고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광고를 하는 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네요. 타겟 네. 광고도 딱딱되고 네, 자료도 애플이 뭐 광고주한테 거 봐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어필할 거 아니에요. 네. 광고주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 광고 사업이 굉장히 지금 성장할 걸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네네. 그와 동시에 애플 생태계 그러니까 아이폰이 계속 팔리고
뭐 아이패드도 팔리고 애플의 생태계가 넓어짐을 통해서도 광고는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정책의 변화와 함께 더더욱 광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에서 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키던 게 3년에는 뭐 20억 달러까지도 광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에서 5조가 한 분기인가요? 연간입니다. 연간이죠, 연간. 예, 예. 3조에서 5조겠죠. 물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디지털 광고 산업에서는 지금 뭐가 짱이냐면요. 애플 같은 회사가 짱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플 짱이 광고를 가지고 있는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짱인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어디라고 아시나요?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도 자기네 가입자 건 갖고 있지 않을까? 자기 가입자 게 있는데 네. 그걸로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한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다. 네, 애플하고 구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메타가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이 자기들의 약점이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페이스북 가입자고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잘 성장하지만 어쨌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 사업을 광고를 일으켜서 거기서 매출을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용자의 데이터는 내가 가입자 20억 명 이상 갖고 있으면 뭐해? 다 애플이나 구글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항상 꿈이 뭐냐면은요, 내가 OS 사업자가 되고 싶은 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애플이 겁니다. 되고 싶죠. 구글이나.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애플의 iOS 위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 다운로드가 돼서 얹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인프라나 디바이스의 OS로서 내가 자리 잡고 싶다라는 게 메타, 과거 페이스북의 오랜 꿈이었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은 VR로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해요. 회사 이름까지 메타버스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 단순히 VR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 VR 기기도 잘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페이스북이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VR에 들어가는 OS 생태계를 내가 장악해 버리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VR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경험했죠. 그 네. OS의 무서움을. 내가 당했으니까 예. 경험했죠. 그래서 OS에 굉장히 메타가 신경을 쓰는데 어제 이제 뉴스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좀 뉴스 내용이 좀 다르게 몇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 메타 페이스북이 VR OS, VR AR OS 사업을 접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하다가 안 됐나요? 네, 하다가 안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또 회사는 공식적으로 접은 건 아니다.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메타는 그런 VR, AR과 관련된 XR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관련된 OS를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최근에 어쩌면 조금 삐걱삐걱 거리는 느낌이 좀 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핵심적인 이 VR과 AR의 OS 이 핵심 이 부분을 애플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뒤늦게 뛰어든 애플이 예. 메타를 역전할 수도 있다. 네. 왜죠? 애플이 좀 더 뭐 기술이 좀 뛰어난 뭐 그런 측면이 뭐 있어요. 원래 OS를 했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더 잘할 개연성 높다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뭐 갑자기 애플의 VR 얘기로 넘어가 가지고 바로 아니죠. 요즘 애플 VR하면 네.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일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은 아마 22년이죠. 올해네요. 올해 중순에 열리는 개발자 행사에서 그 VR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공개를 하고요. 실제 출시는 뭐 올해 연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한 중순쯤에는 애플의 VR 기기가 어떤 형태로 AR과 VR이 혼합된 형태의 기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실제 구매는 올해 연말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 정도 넘을 걸로. 이게 아이패드 발표하기 전에 그 약간 기대감과 좀 흥분이 네. 있었거든요. 네. 새로운 걸 발표한다 그래서. 네. 근데 올해는 애플이 그런 AR인지 VR인지 VR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합친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 네. 새로운 제품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연말에는 애플이 새로운 그런 디바이스가 추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뭐 어쨌든 뭐 주가에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예, 예.
과거에도 보시면은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한 이때쯤 흐름은 이때부터 이제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팔다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시작했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워치라든지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막 늘어나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때도 올라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은 잘 팔리고 뭔가 새로운 기기가 착착착착 추가되는 광고도 또 다른 그런 하나의 수익원이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어쨌든 다시 VR로 돌아와서 애플이 지금 VR 쪽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일단 OS입니다. 예. 애플 실리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일 줄 알았는데 OS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 예. 어쨌든 핵심은 OS인 것 OS다.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OS가 중요하냐면은 VR이나 AR 기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뭐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냐면요, 마우스잖아요. 네네. 예. 모니터 그래픽 기반의 이런 디자인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마우스로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커맨드, 그러니까 라인별로 우리 MS-DOS 쓸 때 DOS 기억하시죠? 때 마우스는 네. 거의 없었죠. 마우스는 없었고 예, 예. 키보드에 라인별로 해가지고 예, 예. 저희가 컴퓨터를 썼던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떠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커맨드, 그 CLI라고 해가지고 이 라인으로 갔다가 이제 애플이 이거를 이제 또 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픽 기반의 네. 영상에서 마우스를 쓰면서 우리가 컴퓨터랑 그리고 윈도우가 이걸 더 발전시켰죠. 네, 그렇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터치. 터치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다 애플이 중간중간에 거의 다 애플이 이걸 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천재긴 천재였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다음에 지금 생각되는 인터페이스의 진화는 결국은 이 터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허공에다가 뭘 하는 네. 모션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게 사실 제대로 돼야지 AR과 VR 기기의 효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OS를 예. 과거처럼 애플이 앞장서서 갈 것 같다. 앞서갈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판이 좀 바뀌는 거예요. OS부터 해서 뭔가 이런 플랫폼의 이런 기반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찌 보면은 지금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 오큘러스에 사고 있는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어찌 보면은 이거를 넘어서야지 진정한 의미의 VR, AR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의 제스처를 이 기기가 뭐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구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VR이나 AR 생태계에서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OS부터 완전히 싹 다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왠지 애플이 하면 네. 사람들이 뭐 제가 만들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도 애플이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네. 진짜 마치 정말 썰 막 밀물이 들어오듯이 한꺼번에 뭔가 판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네. 그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VR 기기의 OS를 만들고 있거든요.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근데 애플은 아예 그냥 이 VR이나 AR의 특성에 맞는 완벽한 형태의 뭐 이런 새로운 OS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뭐 이것저것 소스 뉴스 등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그냥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뭐 민치코어라고 해서 대만의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 분도 뭐 애플이 지금 약간 핸드 제스처 이제 모션 제스처를 되게 강화한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더라도 애플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 OS 단독부터 많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애플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이끌어왔던 회사가 애플이죠. 그렇죠. 현재까지도. 네, 네. 터치 때도 그랬고 사실 터치를 제일 먼저 개발하지 않지만 그걸 보급을 완성시킨 그쵸. 게 애플이고 예, 예. 그리고 그 윈도우가 그 GIU라고 해서 그래픽 기반의 이제 컴퓨팅 인터페이스도 사실 이것도 애플이 개발하지 않았지만 애플이 그냥 완전히 열어줬기 먼저 했었죠. 때문에. 예, 예. 애플이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요.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입니다. 애플이 AR, VR을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반도체예요.
그 애플 실리콘 그 예. 작년에 좀 뜨거웠죠. 예. 예. 애플 실리콘 때문에 애플이 잘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VR 기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네. 무거우면은 사람들이 안 쓰겠죠. 네네. 작아져야 되고 쓸 때 불편함이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 다양한 그래픽적인 컨텐츠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래야지 VR이나 AR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다양한 그래픽적인 컨텐츠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현재로서 만들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실리콘이 그 정도로 성능이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주요 태블릿 반도체, 태블릿이라든지 이건 태블릿 기준이네요. 태블릿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GPU 성능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네네. 왜 태블릿을 얘기하느냐? 어쨌든 VR 기기는 우리가 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무겁고 네. 좀 발열이 많이 생기는. 네, 머리 위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거.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는 태블릿 정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마 VR 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반도체 기준으로 GPU, 그래픽 컨텐츠를 얼마만큼 잘 연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애플의 자체 실리콘이 압도적입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다. 네, 이거를 다른 회사에 트라이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도 있고요, 네. 뭐 퀄컴도 있겠고요, 뭐 화웨이도 있고 뭐 있겠지만 인텔은 없습니까? 인텔은 이쪽 영역에서는 아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예예. 예,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쪽은 사실 퀄컴과 삼성의 영역이라서 더 가깝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상위가 그냥 애플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이런 뭐 M1 맥스 같은 새로운 자체 실리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요. 그 이걸로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예. 반도체 칩 이번에 새로 낸 M1 맥스 칩은 GPU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 같았으면은 6,000불짜리 GPU를 사서 꽂아야지만 나오는 성능이 네. 반도체 하나에서 구현이 됩니다. 예. 옛날에 지금 AMD 뭐 라데온 프로 뭐 저런 이거를 6,000불 들여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샀어야 됐어요. 예, 이게 예. 그래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뭐 다양한 이제 그래픽 작업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나온 M1 맥스 가장 좋은 애플 실리콘은 저거 안 사도 되고 우리가 이 실리콘 설계 안에 칩 안으로 GPU 32개의 코어를 굉장히 좋은 걸 이렇게 빠방하게 심어놨으니 여기서 다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애플은 무슨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지금 뭐 퀄컴이나 뭐 삼성은 아예 반도체 전문 회사인데 거기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건가요? 네, 반도체 건가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반도체 네. 회사입니까? 네, 뭐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반도체 됩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탑에 올라섰다. 네, 그렇죠. 뭐 모든 영역은 아니겠지만 예, 뭐 예. 특정 저쪽 영역에서 네, 자기들이 예. 하는 영역. 그러니까 특히 애플 같은 회사는 왜 좋냐면은 범용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나의 제품을 위해서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제품에 최적화된 설계를 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용 내가 구현하고 싶은 VR 서비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를 또 따로 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그래픽적인 어쨌든 그래픽 처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수준에 올라왔고 특히 애플의 M1 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이렇게 성능이 괜찮은데 이렇게 소음이 없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발열이 없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전력 효율이 예. 좋습니다. 예. 성능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AR VR 기기 쓰고 있는데 눈에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막 뜨거워지면은 그렇죠. 뜨거워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 발열을 떠나서라도 이게 배터리를 전력 효율이 안 좋아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은 배터리를 엄청나게 장착을 해버려야 됩니다. 네네. 반도체가 너무 전력을 소모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무거운 배터리를 또 이 안경에 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러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애플처럼 퀄리티가 갑자기 퀄리티를 그 컴퓨팅 능력도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그와 동시에 전력 효율이 좋은 발열을 덜 발생시키는 전력 효율이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CPU가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가 결국은 VR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애플 정도밖에 없는 거 애플밖에 아닌가? 애플밖에 없다. 네, 아닌가라는 게 하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실리콘이라고 뭐 반도체를 뭐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 트라이는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서버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뭐 통신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 눈에 띄게 뭐가 나온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처럼 이렇게 실제로 M1이나 이렇게 이런 반도체처럼 보여준 게 없다 아직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요. 애플은 아이폰 때부터 계속 트라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거는 외부 반도체 업체들을 자꾸 제끼고 있습니다. 인텔 반도체 뺐죠. 빼죠. 최근에 네트워크 쪽 반도체 모뎀칩 이런 것도 이제 컬컴 거 안 쓰겠다. 우리가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을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애플은 이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뭐 생각 이상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결국 이런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자율주행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반도체 결국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까지 가면 테슬라하고 붙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 경쟁력을 둘 다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그건 좀 먼 얘기입니다. 네, 물론 먼 얘기. 그건 아주 먼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애플이 포텐은 있다라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네, 반도체와 반도체 설계 능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OS까지. 다루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거를 잘하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 못한 강력한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뉴커머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좀 항상 그래서 애플의 소식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삼성의 이름이 나와서 잠깐 흥분했는데 뭐 아직 거기까지 못 간 모양이에요. 아, 그게니까 그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예. 모두가 이제 다 비슷한 거를 다 하고 있긴 하지만 각자의 강점이 있는데 애플은 워낙 이쪽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강점이 있는 회사고 뭐 삼성이나 뭐 삼성뿐만 아니라 퀄컴이든 다른 회사도 굉장히 트라이를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다. 다른 회사도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애플을 조금 더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좀 여러 상황을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애플이 시대다. 이런 능력은 애플이 좀 뛰어난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바라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플 OS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기업. 반도체와 OS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업. 정말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이 어느덧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OS 시장에 애플을 의심할 능력이 없었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리콘까지도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애플이 현재도 3조 달러를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하반기 우리 여름에서부터 하반기에 새로운 애플의 디바이스가 등장을 할 수 있을지 미뤄지지 않고 꼭 등장을 해서 뭐 그렇게 등장하면 또 세계가 한번 뒤집어지니까 한번 새로운 디바이스를 경험하는 거를 우리보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하나금융 투자의 전내훈 부장님이 앞으로 목요일 3부를 책임져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목요일 3부 첫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